버무려 주셔요. 오이와 미나리와 양파, 홍고추 이래갖고 한번 드셔보셔요. 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 이제 돌미나리 무침을 할 거예요. 자, 돌미나리 300g 정도. 그 다음에 오이 1분의 1개, 양파 1분의 1개를 준비해 주셔요. 이 돌미나리는 이렇게 탑새기가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 주셔요. 또랑에서 직접 뜯은 돌미나리 무침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최곡최곡 이렇게 해서 씻어 주셔요. 와,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렇게 차곤차곤 깐똥하게 씻어 주셔요. 미나리를 깨끗이 씻었으면 이거를 잘라갖고 데칠게요.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천일염 1/2 스푼을 넣고 이렇게 저어주셔요. 이렇게 줄거리부터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세 번만 이렇게 저어주셔요. 잎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대슈 이러고 얼른 불 끄고 꺼내주셔요. 이제 소쿠리에다가 물기를 빼줄게요. 양파 반 개를 썰어주셔요. 깨끗이 씻어놓은 오이도 1/2 개만 넣어줄 거예요. 미나리랑 같이 데쳐도 되고 따로 이렇게 살짝 데쳐도 된답니다. 그래야지 맵지도 않고 더 맛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한 번만 데쳐줘도 돼요? 미나리 위에다 같이 물기 빼줄게요. 이렇게 미나리 무칠 때 양파를 살짝 데쳐갖고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약간 아삭아삭하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홍고추도 이렇게 작은 걸로도 하나를 썰어주셔요.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매실청 한 스푼, 식초 두 스푼, 양념장. 물기 빼놓은 미나리하고 양파는 너무 꾹 짜면은 질겨지거든요. 아주 그냥 시퍼런이 아주 그냥 싱싱하죠. 살살만 빼주세요. 이렇게 살살 물기 짜가지고 이렇게 호를 털어주셔요. 미나리를 넣어주셔요. 그 다음에 홍고추 한 개 잘라놓은 거, 오이 어슷어슷 잘라놓은 거, 만약에 짜게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소금만 약간 더 넣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버무려 주셔요. 미나리와 오이와 양파 그 다음에 홍고추 이래갖고 한 개 탁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오고 아주 그냥 막 피가 막 맑아지는 느낌이 팍팍 나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은 왜 진작에 미나리를 안 먹었을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미나리를 센 거를 드실 때는 막 거머리 있을까봐 그러고 데쳐갖고 먹으면 미나리가 막 또 질겨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데쳐서 하면은 질기지도 않고 오이 향과 양파 향, 미나리 향이 어우러져가지고 정말로 아주 최고랍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셔요. 미나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간 기능, 숙취 해소에 아주아주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셔요.